2006년 10월쯤에 와가지고 2006년 1월달에 아므라바디에서 깔라차크라를 하고 10월달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10만 배를 하고 2007년도에 다시 여기서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10년간 내가 한국에서 거의 행자까지 하면 20년을 수임 노릇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국에서는 수행을 나름대로 많이 했죠. 근데 뭔가 부족한데 뭐가 부족한지를 몰라. 그러다가 2003년부터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티벳 불교 책을 일라르파 일대기라든가 파드마 삼바바 일대기라든가 티벳 밀교 요가라든가 이런 티벳 책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 왜냐면 자꾸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는데 부족한 거야. 그래서 보게 되면서 결국은 2년이 돼가지고 2005년대도 한번 오고 뭐 그러다가 카일라스 성지순례도 하고 티벳도 가고 그러다가 2006년도에 아므라바디에서 깔라차크라를 하고 나서 경청도 6년으로 해가지고 그 스님이 여기서 하면은 완전히 한참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뭐 자세한 내용은 일반인들 알기는 그렇고 우리들끼리 이야기로 이것만 확실하게 한 차원 올라갈 수 있다.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줬는데 그때 마음이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2006년이니까 47이에요 내가. 47인데 그때 그래가지고 어차피 나는 한국에서는 영원히 산속에 들어가 살려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나오고 싶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마음이 동해가지고 정리할 것도 없었지. 이미 다 정리를 다 됐으니까. 그래서 2006년도 후반기에 와가지고 10만 배 하고 2007년도에 사적으로 이야기할게요. 7년도에 이제 2월달 여기서 존자님한테 달라리바한테 새로 기회를 또 받았어. 또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왔는데 이유를 다시 한번 말하자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다는 그 말인데 여기서 있으면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아무튼 2007년도가 끝나기 전에 이제 100% 가능하다는 확신은 얻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험난했죠. 험난하고 적응하는 게 힘들고 티벳 불교와 티벳 사원에 적응하는 게 특히 인도에 적응하는 게 물, 환경, 사람 모든 게 적응 자체가 죽느냐 사느냐 생존을 끊임없이 생존이냐 마느냐 자살이냐 마느냐가 아니고 생존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갈림길에서 쭉 살면서 나름대로 공부하고 주로 처음에는 법회를 많이 다니고 법회 남으면은 또 수업하고 법회하고 수업하고 계속 하면서 10년이 갔죠. 그래서 처음 1년 첫 해에 내가 뭘 부족한지를 알았어. 그리고 그걸 어떻게 메꿀 수 있다는 확신 그걸 느꼈죠.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그것을 그런 확신을 점점 심화시키고 확신시키고 그게 올바른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가. 이를테면 한국불교에서 부족한 부분 원래 한국불교에 이를테면 있었을 것인데 부족한 부분 이런 것을 완벽히 메꿀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완벽히 할 수 있는 어떤 수행의 단계와 그 다음에 거기를 마스터해 줄 수 있는 스승 스승이 중요하거든. 그것이 완벽하다는 걸 알았고 나아가서 크게 본다면 이런 배움이 결국은 한국불교와 다시 접목을 해서 완벽하게 한국불교를 신라시대의 그 원효대사라든가 의상대사라든가 그런 막 10대 성자가 나온 정말 그 상태로 아니면 고려 초기처럼 정말 왕자들이 출가해서 열심히 수행하는 적어도 그 정도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스님이 뭔가 부족한 거 그게 뭐였나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깨치면 견성성불이라고 불교에서 그래요. 근데 이건 좀 전문적인 용어라고 일반인들한테는 깨치면 바로 부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그게 너무 장님이 뭐 거북이 잡는 식이라고 할까? 너무 주먹구구야 쉽게 말하면 첫째 견성만 가지고는 알아하는 데 윤회에서 벗어나지만 부처는 안 돼. 그런 걸 몰랐던 것을 정확히 딱 정확한 언어를 한번 듣고 나니까 바로 이해하게 됐죠. 뭐가 왜 부족했는지를 알게 되고 뭐가 부족했는지도 알게 되고 뭘 채워야 되는지도 바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 오면 바로 배워요. 특히 전문 승려라면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불교는 크게 근본불교와 대승불교로 나눠요. 근본불교를 소승불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원래 소속불교란 말은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불교였어. 근데 부처님께서 처음에 살아신 것이 바로 근본불교야. 그래서 한국에서도 근본불교 유명해요. 근데 근본불교적인 수행은 뭐냐, 윤회에서 벗어나는 자기 번뇌와 아집을 깨치고 공성을 깨쳐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수행이, 그것이 바로 근본불교야. 대승은 뭐냐면 근본불교로서는 아라한까지는 갈 수 있지만은 완벽한 부처님의 일체종지를 터득하는, 세 번뇌까지 없어서 일체종지를 없애는 삼신과 사지를 증득하는 부처의 경지에 가려면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해요. 그것까지 하면 이걸 대승불교라고 그래요. 그 대승불교가 되는 조건을 바로 정확히 표현하면 대자비심, 대자비심 또는 보리심이라는 것을 따로 수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정확히 어떻게 수행하는지는 한국에서는 주먹구구로 밖에 안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그 수행 방법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불교의 대자비심과 보리심은 그냥 말하는 우리 한국인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대자비심,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는 이거다고는 차이 있다. 불교와 불교 아닌 거, 힌두교와 불교 차이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듯이 대승과 소승은 근본이 틀려. 출발점부터 틀려. 그래서 소승의 아라함도 대승의 인문학에서는 윤회에서 다 벗어나도 새로 밑으로 1학년으로 새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는 성자가 1학년으로 새로 들어와요. 그는 성자가 보리심을 발해서 대승의 자량도라고 그래요. 기본다에 다시 들어와서 쭉 올라가요. 그래서 성자도 대승에 올라가면 처음부터 1학년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여기 티격불교는 범부가 시작하는 대승의 길이 있고 성자가 시작하는 길이 있는데 범부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르고 오히려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오히려 힘들지 않느냐 하는데 오히려 일반인이 더 쉽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완벽한 시스템이 올라가는 게 다 있어. 길이, 설계도와 가는 방법.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것이 없고 깨치면 부처가 된다고 하는데 깨친다 해도 아라한이 완전히 깨쳐서 아라한이 되면 완벽히 깨치거든요. 수단부터 깨치는데 성자가 돼도 부처로는 안 돼요. 그건 설일체유보에서는 아라한이 세월이 3대 아성지경이 되면 부처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방편설이고, 사실은 아라한도 내용으로 들어가면 보리심과 대자비심을 수행을 구체적으로 해서 결국은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대승과 소승을 구별하는 자체가 사실은 가장 불교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지금도 한국에 가면 아라한이 부처라는 사람도 큰심 중에서도 꽉 찼어. 전혀 종자가 달라. 힌두하고 불교처럼. 그래서 아라한도 새로 처음부터 수행을 해야 되는데, 성자지만 부족한 부분, 대자비심과 보리심을 따로 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대자비심과 보리심 수행 얘기는 자세하게 배워요. 한국에서는 자세히 배우는 것이 없지만 그냥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자비롭고 하면 막말로 성프란체스코라도 구별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것은 자비심 수행이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인류에 대한 사랑하고 자비심은 전혀 틀려요.